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자, 토이빌지에 있는 바이클론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클론즈 한번 보러 가볼까요? 우선은, 기존에 나왔던 바이클론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이클론즈, 이클립스, 고스트, 허리케인, 에어로 해서, 각각 그 합찬 모습별 모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그 진열장에 로봇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허리케인으로 합치는 거고요. 여기는 토러스, 에리즈니까 꼭 여성 이름 같습니다. 에리, 나 에리, 나쁜 기집애. 자, 여기 스콜피오, 여기는 리오. 이네 대의 로봇이, 자, 합찬 거에 따라서, 이클립스, 고스트, 허리케인, 에어로로 합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주 멋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리뷰했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메가비스트. 자, 카오스 블래스터입니다. 자, 무기인데요. 저기 있는 주인공들이 쓰는 자, 총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스톨 모드로 해서 펌프 모드로 변신할 수 있고 샷건 모드, 스코프 모드로 네 가지로 변신할 수 있네요. 사운드와 불빛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살까? 생각해 보고요. 이번에는 메가비스트. 메가비스트는 새롭게 나온 시리즈예요. 바이클론즈 기존에 있던 인피니티가 최종 합체잖아요. 그거 말고 메가비스트는 새로 자 이어서 나온 시리즈인데요. 자 메모드, 자 메모드 파란색 메모드입니다.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죠? 자 눈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거대한 메모드입니다. 이 메모드 어디다 쓰는 걸까요? 바로 합체할 때 쓰는 거죠. 자 여기에는 메가비스트, 자이언트 엘크. 엘크 하면, 자, 사슴? 아니면은,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노루라 해야 되나? 사슴이네요, 사슴. 자, 자이언트 엘크. 거대한 엘크입니다. 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상 참, 총천연색입니다. 좋아요, 뭐, 이것도. 자, 메가비스트, 아르젠타 비스. 자, 아르덴타 비스는요, 독수리 모양인데요. 독수리인데, 이거, 색상이 약간, 불사조 같습니다. 날개가 엄청 뚱뚱한데요. 그 이유는 합체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합체했을 때, 이곳에, 아이고, 자, 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볼까요? 바이크론즈, 토러스, 아까 봤던, 자, 소, 황소 형태, 로봇입니다. 여긴 바이크론, 스콜피오. 자, 스콜피오는, 뭐랄까요, 전갈 형태 로봇인데요. 따로따로 나왔죠? 자, 리오. 리오는요, 사자, 암사자 형태의 모습입니다. 바이크론즈 액션, 바이크 미오. 액션 바이크라고 해서 약간 옛날에 이다텐이라고 했죠? 이다텐처럼 오토바이 같은 거에 이다텐 자전거였죠? 이다텐 자전거 맞나? 오토바이였나? 그거처럼 이렇게 태워서 갖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있어요. 바이크론즈 액티베이터. 이것은 약간 변신하는 용, 변신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약간 가면랑이다 변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모양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죠? 자, 그리고 대망의 두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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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 가디언. 바로 얼마 전에 나왔었죠? 아까 봤던 네 대의 비스트, 즉 메머드, 자이언트 엘크,
아르젠타 비스. 아, 세 개구나. 3대가 합치하면은 이 거대한 썬더 가디언이 됩니다. 이 썬더 가디언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더 합치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모습 보세요. 아주 거대한 바이크론즈답게 얼굴이 헬멧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에 눈알이 있네요. 눈 모습이 있고요. 자, 색상 괜찮습니다. 알록달록하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기가 세븐보다 낫네. 자, 그 옆에는요, 썬더 가디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 대가 합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보니까,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사운드 발동 할수 있고, 호환 시스템, 여러 가지 디스크 칩을 장착해서 모션 체인지를 할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좌우 X 합체가 있죠? X 합체. 그 뭐였더라?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로봇이 합체하면은 바로 바바리안 킹으로 5단 합체가 됩니다. 대단하죠? 엄청나게 큰 로봇이 됩니다. 언젠가는 저도 리뷰를 하고 싶네요. 큰 로봇만 보면은, 큰 로봇 변신 합체 로봇만 보면 진짜 저는 참 흥분이 됩니다. 갖고 싶어서. 자, 그리고 좀더 있어요. 아까는 보다 말았는데, 위에 보면은 제가 리뷰했던 바이크론 허리케인. 자, 허리케인이 있고요. 디자인 괜찮죠? 자, 바이크론 에어로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에어로.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바이크론즈를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이런 바이크론즈 같은 변신 로봇은 역시 변신 합체를 해서 갖고 노는 그런 재미가 좋은 거죠. 자, 그렇게 갖고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